안녕하세요. 김정환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김포에 있는 이 단독주택을 소개할 건데요. 동네가 너무 예뻐서 동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분양받으실 집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, 내가 분양받고 이살 동네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동네를 한번 보여드리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위치는 다음 달에 개통하는 운양역까지는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이용할 수가 있고요. 하늘빛 초등학교와 하늘빛 중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길을 건너시면 한강 생태공원이 있는데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오른쪽으로도 모담산이 있습니다. 그 생태공원과 모담산에서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. 그러면 동네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집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동네가 굉장히 이쁘죠? 그러면 오늘 소개할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집 앞으로 왔고요. 대지 면적은 42평, 국민주택 사이즈로 지었습니다. 전용 면적은 25평, 서비스 면적과 다락 면적을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은 64평입니다. 그리고 딱 보셔도 튼튼하게 지었죠?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. 그리고 외장 마감은 와이드 파벽돌과 지붕은 징크로 마감했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이렇게 이제 지하에 방이 있어요. 오늘 소개할 이 타운하우스는 지하에 방이 4m가 넘는 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저 앞쪽에는 제가 거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. 저 앞쪽에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쪽에는 수도도 하나 뽑아져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이 집이 대지 면적이 작아서 앞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주차는 지금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쪽에다가 세대별로 한 대씩만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집은 지하가 있다 보니까 현관 출입을 하시려면 계단을 한 6개, 7개 정도 올라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건 현관문인데요. 이거는 굉장히 두껍죠. 한 7, 8cm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. 방화문인데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는 방화문이고요. 번호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지문 인식까지 되는 번호키네요. 단가가 좀 있는 방화문을 사용하셨습니다. 현관문을 열면 화이트 톤의 신발장이 있는 전실이 이렇게 있고요. 전실은 적당한 사이즈입니다. 좁아 보이진 않고요. 전면에 화이트 톤의 신발 수납장이 세 칸이 되어 있고요. 이 왼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처럼 보이는데요. 이거는 이 배전판을 가리기 위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네요. 이 아래도 다 배전판이었어요.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. 망인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3인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중문을 열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. 주방이랑 거실이랑 분리된 구조고요. 먼저 이 바닥은 화이트 톤,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입주하시기 전에 줄눈 시공 정도를 하시면 훨씬 더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집이 대지 면적이 작은 편인데요.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 활용을 아주 잘했습니다. 오른쪽에는 이 회색 톤의 싱크대가 상부장, 하부장 이렇게 D자 주방이고요. 상부짝에 전기레인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한샘 주방 싱크대가 있는데요. 여기는 작지 않은 크기에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요. 이걸 열어놓으면 거실이랑 마주 보고 있어서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제가 요 면적을 표시를 해드릴게요. 싱크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이쪽에다가 4인용 식탁을 놓으셔야 돼요. 근데 지금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저기 한 대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요 4인용 식탁 옆쪽에 이쪽 벽면에 나머지 냉장고 두 대를 놓으셔도 충분히 동선에 불편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이즈를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 거실 화장실인데요. 여기는 이제 샤워를 할 수는 없지만, 씻을 수는 없지만,
세면대와 변기 정도 있는 그냥 볼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그리고 이 집은 지하가 있어요. 지하에 4m가 넘는 방이 있는데요. 그 지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. 이 스킵 구조인데요. 계단을 이렇게 세 칸 내려가면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전에도 대지 면적이 40평밖에 안 되는 단독주택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. 그 집은 굉장히 좀 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주방이랑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좁은 느낌이 안 듭니다. 여기는 층고가 2m90 정도가 나왔어요. 그래서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이 거실도 5m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샤시는 KCC 시스템 창을 사용했고요. 삼중유리입니다. 그리고 로이유리예요. 네, 제가 외부에서 설명을 드렸던 공간인데요. 여기가 이제 거실 앞쪽에 데크가 시공될 예정입니다. 저 앞쪽에는 수도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근데 여기 지금 단차가 있어요. 지하 때문에. 그래서 이 데크를 올려서 설치를 할지 아니면 여기다가 계단을 이렇게 내릴지 그거는 아직 고민 중이시라고 하네요. 그리고 거실, 각 방, 뭐 지하에 있는 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지하에 있는 방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지하로 내려오시면 이 오른쪽에는 이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있어요. 2층이나 1층에는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이 세탁실 지하로 만들어놨네요. 나비엔 1등급 대용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. 여기는 세탁기를 한 대밖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. 이 아래쪽에도 수도가 이렇게 있어서 걸레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빠시면 되는데요. 건조기가 있다면 건조기는 이 위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계단 아래 부분은 작은 창고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네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에 있는 4m가 넘는 방인데요. 이 방은 지금 이쪽에 환기창이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를 암막 커튼으로 막든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시네마 룸으로 그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음악이 취미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음악 연습실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운양동, 김포한강 신도시에 이렇게 지하가 있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. 각 방, 거실 다 온도 조절기는 각각 있습니다. 지하가 있는 집이 지금 몇 집 없었어요.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집이 두 집 있었어요, 지금까지. 금액도 분양가는 제가 그 설명란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를 하겠지만 이 동네에서 분양가도 괜찮은 편이고요. 지하까지 있어서 인기가 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촬영이 나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공간에 이렇게 수납장을 또 하나 짜놨네요. 세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에 올라오면 이 정면에는 거실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. 비데까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. 화장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. 요 길이가 1m40이 약간 넘었던 것 같은데요. 그냥 반신용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욕조까지 있고요.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도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.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샤워 부스가 없는 게 살짝 아쉬울 그 정도네요. 그냥 여기도 세안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.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 오른쪽에 이 안방이 있는데요. 이 집은 안방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렇게 안방 문을 열면 보시면 양쪽으로 문이 또 있습니다.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요. 여기는 세면대와 변기가 이렇게 놓여 있고 이 공간에 그냥 샤워기만 설치해도 충분히 안방 화장실의 역할을 했을 텐데요. 오늘 이 집은 이런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서 샤워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. 안방에 대부분 드레스룸이 있으면 요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이 있었을 텐데요. 요거를 그냥 넓은 저 욕실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안방이 작지 않습니다. 이렇게 넓은 방이 있고 드레스룸은 없지만 저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웬만한 것들은 다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모든 방에는 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.
그 면적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그래도 2층에도 3개의 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방에서 작은 방들이랑 그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야 이제 제일 작은 방이 나와요. 이 방은 오늘 소개하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인데요. 여기는 성인보다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싱글 침대와 책상이 들어갈 수 있을 그 정도 크기입니다. 그리고 요 끝쪽에는 성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넓은 방이 있어요. 이 방에도 별도로 이제 그 드레스룸은 없지만 요 한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박이 장을 만들어서 웬만한 옷들은 다 수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네요. 그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놨어요. 이것도 깊이가 굉장히 깊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다락으로 올라갈 건데요. 다락이 굉장히 쓸모가 있었어요. 제가 키가 175인데요. 머리가 닿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. 딱 보셔도 굉장히 널찍하죠? 이쪽 베란다 나가는 쪽은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도 손이 다을락말락 하고요. 이 가운데 부분은 3m가 훨씬 넘었던 것 같고, 이쪽도 제가 한 요정도면 제 머리가 닿아요.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넓은 공간은 전부 다 서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낮아지는 저쪽에는 수납장을 이렇게 짜놔서 훨씬 더 다락이 더 깔끔해 보이죠. 여기도 뭐 서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방으로 사용한다면 저 안쪽에 들어간 부분에 침대를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넓은 이 베란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이 베란다도 4m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. 작지 않은 사이즈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요. 여기는 더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 유리로 난간을 이렇게 전체 다 돌려놨습니다. 아무래도 막혀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겠죠. 그런데 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으면 이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또 저도 그렇고 깨질 것 같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 안쪽에도 이렇게 난간을 전부 다 이렇게 돌려놨습니다. 오늘 동네가 굉장히 이뻤죠. 제가 오늘 김포에 있는 동네가 이쁜 요 타운하우스를 소개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